안녕하세요, 모황입니다. 시즌 첫 연승에 도전했지만 참패를 당하고 말았죠. 지난 영상에 나왔듯이 프랑커 선수는 최악의 투구 내용으로 세 번째 등판을 마쳤고 결국 초반부터 큰 점수 차로 경기를 완전히 내져버렸습니다. 또한 타선도 백정현 선수를 상대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한 점도 내지 못하면서 영봉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뭐 하나 볼거리 없는 그런 실망스러운 경기로 끝나나 했지만 바로 7회였죠. 1사 1루 상황에서 오현택이 내려가고 외야수 추재현 선수가 마운드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그 위기를 병살타로 마무리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등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8회에 또 올라와 아웃 카운트를 하나 잡았지만 본래 두 개를 허용하고 이번엔 배성근 선수와 교체됐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마운드에 오른 야수 배성근 선수는 1, 2루의 위기를 벗어나며 이닝을 또 한번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닝에 배성근 역시 하나의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지만 두 명의 주자 를 출루시켰고 또 한 번 야수 오윤석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고 다시 두 명의 타자를 범타 처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믿기진 않지만 그렇게 2.2이닝 동안 3명의 야수가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데 성공한 롯데였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롯데는 3명의 야수로 완전히 넘어간 경기에서 7회 이후에 투수를 쓰지 않으며 내일 경기를 위한 선수를 아끼는 전략이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넘어간 경기에서 다음 경기를 위해 투구수를 잘 조절해주며 부상 방지를 하면서 야수를 등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이 야수 등판으로 논란이 되던 하나는 결과적으로 다음날 한 점차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전략을 정말 터무니없는 운영이라고 보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투수를 아껴가는 운영을 했으면 다음날 경기를 좋은 내용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이겠죠. 오늘은 정말 불명의 기록의 날이었죠. 프랑코 선수가 1회 61개의 투구수를 기록하며 역대 한이닝 최다 투구수를 갱신했고 1회 김지찬 선수에게 역대 최초로 한이닝 멀티히트와 3개의 도루를 허용했고 역대 최초로 3명의 아수가 마운드를 밟았던 날이었습니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집어내려면 역시 오늘 이겨야겠습니다. 롯데는 화요일 무실점 호투를 펼쳤던 박세웅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박세웅 선수는 현재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며 지난 경기에서 첫 경기 아주 조금의 아쉬움을 무실점 투구로 완전히 지워내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는 투구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박세웅 선수는 작년 삼성전에 4경기 나와 4개의 피홈런을 맞으며 1승 2패 8.47의 방어율을 기록하며 삼성전에 약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등판에서 작년 광주에서 약했던 모습을 극복해 냈기에 올 시즌은 다르다 라는 느낌으로 삼성전 역시 극복해 주리라 믿습니다. 어제 12점을 내며 뜨거운 타선을 자랑한 삼성을 상대로 조심해야 할건 역시 박세웅 선수의 약점인 장타면이겠죠. 지난 등판에서 슬라이더와 커브의 비중을 늘리면서 결정구가 날카로워지고 선택의 폭이 다양해진 만큼 올해는 이 장타를 줄여내며 삼성 타선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세웅 선수의 시즌 2승 응원하겠습니다. 삼성의 선발 투수는 00년생 영건 원태인 선수입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굉장히 호투하면서 이제는 든든한 삼성의 선발 투수로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서준원 선수와 동갑이라는 점에서 롯데 팬들의 많은 부러움을 받는 선수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린 선수들에게도 낯을 가리는 롯데 타선을 상대로 작년 4경기에서 1승 1패 2.73의 방어율을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리뷰를 2주 정도 하고 있는데 롯데 상대로 약한 투수를 찾아내기가 정말 힘드네요.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야구는 알 수 없죠. 원태인 선수를 잘 공략해주면서 박세웅을 서포트하며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의 기분까지 좌우하는 1, 2월 경기를 꼭 이겨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경기를 패배한다면 롯데는 시즌 극초반부터 3연속 루징 시리즈에 빠지게 됩니다. 반드시 잡고 가야 하는 경기란 말이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황이었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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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 mejor.